네,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스니커즈를 꺼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말에 만약에 제가 소개팅을 나간다. 물론 제가 주말에 소개팅을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물론 위법은 아니겠지만 나라에서 받는 형벌보다 더 심한 고통의 체벌과 어쨌든 상상으로 그냥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신발을 선택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그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신발을 리뷰하고 정해놓고 이 이야기를 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신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테일윈드 79 모델인데요. 테일윈드 79 중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지만 요새 이 화이트 가피에 검은색 스위시가 들어간 컬러가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구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 아니면 이번 주에 소개팅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어떤 신발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서둘러서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박스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는 그냥 일반적인 레드 박스로 되어 있고요. 항상 그렇듯이 화이트 컬러로 스위시와 나이키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쪽에도 나이키 스위시. 모델명은 에어 테일윈드 79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9.5 27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487754-100번으로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네, 굉장히 저렴한 속지가 한 장 들어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사실 저는 이 테일윈드 79 모델을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넷플릭스 미드 김유한 이야기 콜라보 버전의 초록색 컬러도 리뷰했었고 흰발 컬러도 리뷰를 했었는데 리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옛날 신발이고 굉장히 쉐입이 심플하게 생긴 거에 비해서 착화감이나 쿠션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 모델도 역시 뭐 컬러만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쉐입이나 미드솔의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아직 신어보진 않았지만 그 신발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착화감과 쿠셔닝의 느낌을 보여줄 걸로 예상은 되네요. 제가 리뷰했던 초록색 컬러나 흰빨 컬러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약간 톡 쏘는 화려한 느낌의 컬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흰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피 컬러가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 수시 정도만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나 차분하고 베이직에 베이직을 더한 정말 기본적인 그런 쉐입과 컬러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왜 이 신발을 소개팅 나갈 때 신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물론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뭐 비싸고 구하기 힘든 신발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오프화이트, 트래비스캇, 이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시겠지만 소개팅처럼 누군가를 처음 만나러 나갈 때 오프화이트, 트래비스캇, 이지 뭐 이런 거를 신고 나가면 약간 느낌이 자랑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첫 만남에는 약간 그런 신발들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 뭐 저도 연애해본 지가 너무나 오래 저의 그냥 추측이 들어간 얘기일 뿐이고 물론 뭐 오프화이트나 트래비스캇 신고 나갔을 때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상상 속에서만 추측을 한 거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 신고 나갈 것 같아요. 슬랙스나 면바지에 이 신발 딱 신고 나가면 아 물론 조금 신발이 깨끗하면 더 좋겠죠. 막 지저분한 상태로 이 신발을 신는 건 조금 비추고 깨끗한 상태에 테일윈드 79를 딱 신고 나가면 첫 인상으로서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예, 상상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고 네, 어쨌든 뭐 제 추측은 그랬고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이 신발이 왜 출시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꽉 차게 일단 한번 보시면 제가 김유한 이야기 버전 초록색 컬러하고 흰빨 컬러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리뷰를 빨리 진행을 하고 조금 디자인적으로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모델들의 리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더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이 굉장히 심플해요. 토박스의 사이드월, 그 신발끈 주변, 힐컵 요 세 부분만 스웨이드 가죽 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가피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소재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근접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토박스 굉장히 심플하죠. 사이드월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마감 처리가 된 그런 스웨이드는 아닌 걸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뭐 신발을 맨날 만지고 다닐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 부분을 가죽으로 처리하는 거는 발가락 부분이 항상 닿는 부분이고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구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토박스의 윗면은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가피의 모든 부분이 이 한 가지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람을 불어보니까 살짝 저항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은 어느 정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발끈은 굉장히 기본적인 카구스끈이 화이트 컬러로 들어있고 이 신발의 전체적인 디자인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얀색이 역시나 가장 심플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의 컬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발끈의 주변부는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U자 형태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발의 혀 부분은 흐물흐물한 느낌의 폴리에스터 아니면 나일론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어쨌든 컬러가 약간 누런색으로 되어 있어요. 겉에 이 직물은 거의 하얀색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내부의 스폰지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그 컬러가 조금 비쳐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이런 느낌은 가피도 완벽하게 하얀색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은 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네임태그 혀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나이키 수시가 새겨져 있는 게 보이고요. 혀의 안쪽은 바깥쪽하고 조금 다른 직물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그런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소재는 만져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워요. 바깥 소재는 뭔가 패딩 같은 데서 많이 봤던 소재고 안쪽은 조금 더 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요. 신발의 옆면으로 넘어오면 뭐 할 말이 뭐 거의 없어요. 가피는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수우시는 검은색으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수우시 부분은 살짝 쭈구리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가죽의 단면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인조스러운 인조 가죽 느낌이 보이긴 하네요. 힐컵 쪽으로 넘어오면 토박스 부분에도 이렇게 한 장이 전체적으로 둘러쳐져 있었던 것처럼 단 한 장의 가죽을 이용해서 힐컵이 구성되어 있어서 신발을 앞에서 봤을 때나 뒤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옆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깔끔하고 심플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그레이 톤의 스웨이드 가죽이 큼지막하게 한 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은 검은색 가죽 바탕 위에 나이키 레터닝이 들어가 있는데 신발을 좀 구겨 신다 보면 금방 벗겨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페인팅이 약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은 있네요. 저는 뭐 거의 신발을 구겨 신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되고요. 신발의 안쪽은 100%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아 나이키의 대부분의 신발이 이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수우신 검은색인데 그 위에 가피에 쓰인 하얀색 실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은색 매직으로 좀 칠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신발의 미드솔도 아무런 패턴 그래픽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매끈한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손톱으로 눌러보면 상당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다른 테일윈드 친구 리뷰할 때도 쿠션감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특별한 명칭이 들어가 있는 미드솔은 아니고 그냥 EVA 폼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 정도의 쿠션의 느낌 제 경험상 안 신어봐도 상당히 말락한 느낌을 줄 걸로 생각되고요. 신발의 아웃솔은 이렇게 와플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데이브레이크나 테일윈드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신발이어서 아웃솔의 패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가운데는 비버톤 오레곤 USA 9700 나이키 본사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뒤꿈치의 인솔은 보시는 것처럼 살짝 꺾여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운전할 때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신발 차에 하나 갖다 놓으시면 운전할 때도 상당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인솔은 너무 빡세게 붙여놨어요. 가피 컬러와 거의 비슷하게 베이지 컬러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나이키 수우시가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테일윈드 79 흰검 컬러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드를 삽입해 놓을 테니까 초록색 컬러의 테일윈드 아니면 흰빨 컬러의 테일윈드 선택하셔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저도 그 녀석들 리뷰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신발을 신어보고 신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인지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42년째 나이키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테일윈드 79 흰검 컬러 를 신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일윈드 모델은 40년이 아니라 앞으로 뭐 100년이 지나도 가장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도 너무나 깔끔한 느낌이고 컬러도 이 컬러는 뭐 흰검 컬러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컬러도 원하시는 느낌의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흰검 컬러를 신고 있고 이 컬러가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개인 취향에 맞게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발을 신고 벗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로우컷 모델이기 때문에 리본을 풀지 않
않은 상태에서도 신발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고 벗을 수 있는 그런 쉐입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이즈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어요.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양말을 신는 경우라면 살짝 타이트한 그런 느낌의 착화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 더워지면 페이크 삭스 많이 신지 않으시나요? 혹시라도 페이크 삭스를 많이 신으시는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를 신으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사이즈감일 것 같고, 나는 뭐 일반적인 양말 아니면 스포츠 양말처럼 두꺼운 양말을 많이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반업 정도 하셔야 편안한 그런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신발도 뭐 보시는 것처럼 쉐입이 상당히 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양말에 상관없이 반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지금 페이크 삭스를 신고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너무나 안락한 착화감이고, 그냥 일반적인 양말을 신었을 때도 저는 괜찮을 만한 그런 사이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힐슬립이 지금은 제가 이제 페이크 삭스를 신어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살짝 힐슬립이 느껴지긴 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초록색 컬러하고 흰빨 컬러 리뷰할 때는 일반적인 양말을 신고 리뷰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일체감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리뷰를 다시 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느낌상 지금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양말을 신으면 힐슬립도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착화감을 보여줄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근데 뭐 이렇게 약간 힐슬립이 있는 정도는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전혀 뭐 거슬리지 않고 불쾌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쿠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별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은 일반적인 EVA 폼이겠지만 이렇게 눌러봤을 때 상당히 쿠션감이 좋아요. 이렇게 앞부분에 힘을 줬을 때도 살짝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하실 때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가벼운 운동, 러닝을 하실 때도 충분히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뭐 그런 기능성 착화감을 떠나서 이 테일윈드라는 신발이 주는 신발의 느낌, 신발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 느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단정한 느낌 과 함께 은은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테일윈드 79 모델을 오랫동안 좋아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뭐 기묘한 이야기 버전 리뷰하고 지금 시간이 꽤 흐르긴 했지만 오랜만에 신어봐도 역시 괜찮은 신발이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네요. 아, 그리고 이 혀 부분 있잖아요. 저는 전에 리뷰를 할 때 이 혀 부분 수선 가능한가요? 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혀를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시는 걸까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혀가 좀 길어서 이게 조금 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리뷰도 하고 신고 다니고 했었는데 요즘에 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왼쪽 발은 이렇게 혀를 한 단은 접어서 넣은 상태로 이렇게 신어봤고 한쪽은 그냥 혀가 길게 나오게 신어봤는데 어떤 게 더 이쁘다라고 생각은 못하겠지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혀를 내놨을 때나 혀를 넣었을 때 느낌이 다르긴 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뭐 하시면 되겠죠. 뭐 특별한 방법을 쓴 게 아니고 그냥 혀에 박음질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접어가지고 신발끈 아래쪽을 그냥 밀어 넣었어요. 신발끈 묶으면서 뭐 5초면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혀가 긴 게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혀를 접어 넣어서 신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혀 부분이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접어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신고 있을 때도 전혀 뭐 이질감이나 거북한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뒤에서 본 모습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실착 리뷰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착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오랜만에 신어보긴 했지만 역시나 편안한 착화감, 일체감, 그리고 쿠셔닝까지 플러스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었고, 앞으로도 나이키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테일윈드 디자인은 오래오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손으로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긴 한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75 사이즈의 테일윈드 79의 무게는 338g 나오네요. 338g이면 전문적인 러닝화를 제외하고선 상당히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 있어서 일상적으로 생활하실 때나 가벼운 운동을 하실 때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에서 40
2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테일윈드 79 흰검 컬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반가운 신발이었고, 이 컬러 말고도 또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컬러가 나온다면 또 하나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 이제 수요일 저녁인데 벌써 월, 화, 수, 목, 금 이틀만 지나면 또 주말이 오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고 저는 그 사이에 더 재밌는 신발, 멋진 신발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테일윈드.